옛날에 영화 개봉했던 당시 영화관에서 가져왔던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. 이거는 디즈니 영화라서 가져왔던 거고, 이거는 너무 예쁘죠.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여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. 혹시 몰라서 두개 가져왔었나 봐요. 하나는 버려줄게요. 베네피트 제품 선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파우치입니다. 그것도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으로 올렸습니다. 이거 편지지인데요. 언니가 달라 그래서 언니 주려고 합니다. 이것만, 이것만? 얘네들은 얘네는 안쓸것 같아요. 저도 비워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잘 네, 쓰십시오. 채우겠습니다. 이두 박스는 추억 박스입니다. 과연 이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? 거의 1, 2학년 때 했던 교육봉사 이런 이름표가 있었네요. 이거는 버리겠습니다. 얼마나 오래됐으면 종이가 비닐에 붙어버렸습니다. 옛날에 고등학생 때? 그때 무한도전을 좋아했었어요. 그때는 매년 달력을 사모으는 게 하나의 취미였어요. 그래서 연도가 지나도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는 글쎄요. 버리겠습니다. 아마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마린블루스 엽서입니다. 생각해보면 웹툰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. 그때, 그 당시 60 다이어리 속지까지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던 것들 추억 박스에서 찾아냈습니다. 이제는 버리겠습니다. 이것도 여행 가서 사왔던 엽서 버리겠습니다.